오늘 오전부터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었으면 하는 조선일보의 열망이 느껴지는 기사였습니다. 네, 민주노총에 대한 종북몰이 공세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민주노총 압수수색 당시 북한의 충성 맹세문과 지령문이 다수 발견됐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 보면 구체적으로 퇴진이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등의 문구를 북한에서 글로 적어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그걸 퇴진 집회 때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미군 철수와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을 또 지령 받았다. 이런 글들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하자면 촛불행동에서 주관하는 집회에서 저희 사무국 성원들, 집행위 성원들이 토론에서 나온 구호가 퇴진 추모다. 추모다. 이런 구호였는데 전 국민적인 동의를, 동의. 공감을 받았죠. 맞아요. 너무 딱 명쾌한 그런 구호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사안 해설을 보면은 황당합니다. 네, 너무 무리수 같은 조작 사건 같은데요. 왜 하는 건가요, 이런 거? 그게 조선일보잖아, 이거. 네. 믿을 수 없죠. 조선일보 찍으면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얘기하는 건 일단 안 믿는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고요. 조선일보가 이제 종북몰이를 하려고 또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퇴진이 추모다를 일단 촛불행동에 만들고, 그걸 북에서 지령을 받고, 지령을 하시고 북에다. 북에서 다시 민주노총을 지령했다. 이런 아, 얘기인가요? 고단계구나. 우리가 지령을 내는 거였구나. 근데 왜 그게 돌아서 와요? 그러네요. 그냥 민주노총 전화할 걸 그랬어요. 다이렉트로 하시면 되는데. 그러네요.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걸 지령 안 받아도 그니까.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뭐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이거 뭐 지령까지 받아요. 그냥 동네 애들도 알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종북몰이를 계속 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의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현재 윤석열 정부, 뭐 한국의 적폐 세력, 극우 보수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한국의 적폐 세력이 할줄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색깔 공격, 네. 종북몰이. 최종 공격이죠. 아니, 유일 아, 공격. 유일 공격. 네, 유일 공격. 최초이자 최종이자. 아니,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딴 유일하게. 거할줄 아는 게 없어요. 얘네들은 불리하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로 그냥 먹고 살아온 집단이에요. 상대방 때려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건설적인 뭘 가지고선 정치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이런 세력이 아니거든요. 불리하면 색깔 공격. 불리하면 종북몰이. 이걸로 밥 먹고 살아온 집단이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또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와서 이 색깔 공격이 잘안 먹히는 현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뭐 세월호 참사 때부터 이제 그런 일이 조금씩 생기다가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는 거의 색깔 공격이 안 먹혔어요. 그러면 극우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한 두려움을 느껴요. 주무기를. 우리의 주무기가 이게 안 통하네. 어떡하지? 이 주무기가 통하게 하려면 결국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소용없다고 색깔 공격이 봐라 이렇게 공격하고 잡아넣혔냐 그러니까 여전히 너희는 우리를 무서워해야 돼 우리가 하는 색깔 공격 종북몰이를 무서워해야 돼 이런 거를 이제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최후 발악이다 극우 세력에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힘을 통한 정치 힘으로 해결하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공안 정국 조성을 하려면 뭔가 건수가 있어야 됩니다. 종북몰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지금 여러 종북몰이 사건들을 만들어서 뭐 간첩이니 뭐니 만들 간첩들이 다 집에 나와서 지금 집에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간첩 혐의를 조사받다 무죄. 아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신문에서는 막 대서특필돼요. 간첩이라고. 엄청난 간첩인 거죠. 네, 그렇죠. 뭐 이런 사건들을 지금 연이어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주호영이 이제 바로 그 입장을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런 그 팩트가 사실이 발견돼도 사람들이 색깔론이다, 공화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않았었냐 하면서 약간 징징대더라고요. 네. 안 먹히니까. 안 먹히니까 자기도 당황스러우니까 억울하다. 이거 진짜 간첩 있는데 무슨 말만 꺼내면 자꾸 색깔론이네 막 이렇게 억울하다고 징징대더라고요. 얘네가 몰릴대로 몰렸구나 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고 너무나 무리수 네, 너무 같은 무리수더라고. 이게 국민들 좀 믿을 수 있게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령도 막
집에 지령을 막 모아놔요. 다수 발견된 네, 거니까. 발견하게끔. 복사한 거 아닐까요? 막 200매씩?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조작을 일삼는 것 자체가 준비가 안 되고 다급하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주호영이 또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 봐라. 지금 북한에서 지령한 촛불에 지금 민주당 나가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같은 구호 들지 말아라. 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요. 분열시키는 거죠. 민주당이나 어떤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시민들이 이 종북으로 몰리지 않고자 하는 그런 공포 때문에 촛불에 나올 수 없게 이런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국민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 지금. 옛날 같이 안 통합니다. 네. 네.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국민 전체가 지령을 받았다 수준의 네. 구호 아닌가요? 그런 정도면 네. 그냥 제가 볼 때는 남북이 그냥 통일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 만약에 얘네 이론대로라면 북한은 나쁜 사람이라면 나쁜 놈이면 우리나라 망하게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럼 윤석열 퇴진을 왜 시키지? 아, 그렇죠. 윤석열을 계속 유지해라. 그럼 너네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지령이 차라리 어울린다. 말도 안 되는. 우리 그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화법이 아니다. 아. 퇴진이 추모다가 너무 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북한은 직설화법인데. 뭐 그러니까 잡아 때려 죽여야? 윤석열 호라이를 뭐 박살내자라든지. 맞아 맞아. 강경한 언어. 아니 근데 지령을 하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그 지적 수준을 너무 모욕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지령으로 내리지도 않고 네, 받지도 않아요. 뭐 지령이라면 아주 구체적으로 뭐 청와대 어디 가서 금고에서 뭘 여러 가지 가져와라. 와우, 네. 뭐 이런 게 지령이지. 그러네요. 참. 국민을 뭘로 보는 거야. 네. 네. 황당한 보도고 아마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분들이 하나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건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건 다 믿지 맞아. 말자. 통하니까 네. 주호영이 짝하고.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네, 지금? 다 네. 짜여진 판으로 지금 돌아가는 건데요. 국민들 속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